네, 픽업 셀렉터에 꼬다리 없으면 비쌉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죠? 픽업 셀렉터에 네. 꼬다리 없으면은 고장난 거 아니면 비싼 거.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비싼 거.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오늘 다섯 대째 깁슨 시리즈를 달리고 있는 이 동안 건우는 지금 베트남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다는 카톡이 왔어요. 계속 받으시라 그러십시오. 평생 마사지를 받으시라 그러십시오. 오늘 기타 미더 건우야 일하기 싫다 이렇게 점점점 해갖고 보냈더니 크크크크 저는 마사지 받았습니다. 힘내세요 이러고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좋겠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저희가 건우 없이 오늘 하는 마지막 기탐으로 명목상은 그렇지만 네. 다음 주에 거의 뭐 선생님이 문전박대할 지금 네. 거의 그런 느낌. 뭐 없다고 봐야죠 이제. 네, 달콤한 지금 마사지와 함께 베트남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우 다음 주에 무사히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요게 이제 1958 레스폴 스탠다드 리이슈 레스폴 이제 커스텀 컬렉션인데. 그렇죠. 651만원이라는 가격이 뭐 지금까지 했었던 유깁슨에 비하면 완전히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깁슨 커스텀샵의 고가 모델들에 비하면은 예. 보통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아니다. 그냥 비싼 정도다. 예. 막 야 이건 진짜 뭐 어떻게 이런 가격에 나올 수 있어? 라는 수준은 아니니까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할 두 개의 색상이 체리버스트와 버번버스트인데 이게 체리 선버스트, 네, 워시드 체리 선버스트, 네, 그리고 이쪽이 버번 버스트. 이 버번이 이제 그 옥수수 위스키, 그렇죠. 네. 뭐 테네시 위스키, 뭐 다 버번이라고 써 있는 건 다 버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와일드 터키, 뭐 또 뭐 있죠? 짐빔, 네, 뭐 네, 짐빔, 우리 네. 또 잭 다니엘, 뭐 다 그렇죠. 버번. 선생님이 또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프랑스의 부르봉, 부르봉이란 뜻이죠. 네, 버번이. 부르봉 왕가에서 네. 알려줘서. 네, 알려줘서. 부르봉 왕가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었지만 버번을 프랑스식으로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아, 그렇죠, 예. 읽어봤더니 부르봉. 예, 또 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란젤로. 네. 이거 미켈란젤로죠? 네, 미켈란젤로.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있습니다. 부르봉 왕조가 그 꼬냑 담그는 방법을 그대로 미국 사람들한테 전파한 거죠. 그렇군요. 거기 남부 그쪽이 프랑스 땅이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예. 옥수수를 가지고 진류를 해내서 예. 버번 위스키가 예. 나왔다. 이런 재미있는 네,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예. 진빔으로 그거 많이 해먹잖아요. 예. 저 하이볼. 아, 하이볼. 진빔 하이볼. 네, 진빔 하이볼 많이 해먹잖아요. 버번 버스트에서 갑자기 술 얘기로 잠깐 넘어갔다 예. 왔는데 이게 버번 버스트고 예. 이건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굉장히 가볍 3.68. 뭐 압도적으로 가볍죠. 지금 뭐 4.3이 막 난무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한 3.9 체리버스 3.99 예. 버번버스 3.68 예. 네, 역시 증류를 해서 그런가 증류를 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 빠져 나갔네요 뭐가. 네, 스펙을 살펴볼게요. 724만원에 기본 건속가에 651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99, 3.68 네. 아주 가볍습니다. 두께는 48에서 50이고요 조감 네, 보면은 그 정도, 예. 12프렛 뒤뜰레는 80mm 나옵니다. 탑은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하이드 글루핏 되어 있고요. 뭐 풀 저기 풀 붙인 자리가 숨겨져 있다 해서 하이드 글루핏. 그렇구나 이거. 네, 바디는 숨겨져 있습니다. 네. 네. 바디는 마호가니 니트로 셀룰로스 VOS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개는 솔리드 마호가니 청키 C 쉐입 네개라고 되어 있네요. 아유, 그냥 80이에요, 80. 80. 네. 클러슨 싱글 라인 예. 싱글링 헤드머신이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키고요. 너트는 나일론에 42.85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역시 하이드 글루핏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퍼공을 만지려면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히스토리 깁슨 네로우 톨프레, 그리고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네, 언파티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좋네. 그리고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에 네, 페이퍼 인오일 캐퍼시터가 장착이 그렇겠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브릿지는 노와이어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뭐 역시 좀 비싼 모델답게 좀 다채로운 고급 스펙들이 무장이 되어 있고요. 역시 픽업 셀렉터의 꼬다리는 빠져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와, 이거 팬더 앰프랑 잘 어울리네요.
기름 좋다. 아, 깁슨 소리가 워낙 세갖고 마샬루 하나, 팬더로 하나, 그 기존은 변함이 별로 없네요. 네, 확확 밀고 나옵니다. 기름지고 두터운 소리. 팬더로 바꿔서 레드락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뭐 좋겠죠 뭐. 진하네요. 예, 마샬 게인 어떻게? 이야, 아우, 우와. 강렬합니다 이거. 오, 좋다. 자 지금 그러면은 지금 마샬 게인에다가 네. 우리 이걸로 버번으로 한번 해보죠. 버번. 마샬 게인에다가 약간 리버브 딜레이 넣고 예. 완전 좀 화끈한 톤으로 한번 버번으로 한번 확 취하겠죠.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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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무게가 조금 가벼운데 뭐 그렇게 가벼운, 뭐, 가벼운 느낌 같은 건 안 나고요. 네. 그냥 좋습니다. 네. 이걸 또 뭐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네. 코러스를 한번 넣고 딜레이를 좀 넣고 리버브도 좀 넣고 팬더고요. 아 좋겠죠 뭐. 아 좋네요. 좋다. 네. 뭐 좋겠죠. 네. 좋아야죠. 좋아야죠. 네. 뭐. 이게 옹골차게 튀어나오는 그 사운드가 뭐
굉장히 그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한 그 정도 수준까지 나와주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커스텀 샵의 좀 덕목이 아닌가? 뭐 덕목인가?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안 부담스러우면 그렇죠. 조금 뭔가 이렇게 사운드 자체가 막 탱글탱글하게 앞으로 밀고 나와야지 커스텀 샵 역시 사운드가 힘이 있네 이런 얘기를 아무래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처음 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사운드가 내가 툭 쳐도 막 탱글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사운드들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좋다. 네, 강렬한 커스텀샵의 사운드 커스텀 레스폴 컬렉션 잘 들어봤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커스텀샵들을 700, 800, 900 뭐 이런 선의 기타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놀라울 만한 사운드는 아닙니다만 그냥 뭐 600만원대에 적당한 커스텀샵 사운드 저는 그 정도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뭐 직접 쳐보셨을 때 뭐 다른 커스텀샵들에 비해서 이게 좀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이런 거 있나요? 아 특징 저게 이게 좀 컴프레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그 나쁜 하이가 안 나오고 좋은 하이까지만 딱 잘라서 조금 정리정돈이 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이번에 뉴깁슨으로 오면서 사운드를 뭐 전체적으로 조금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커스텀샵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운드들이 다 과해서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한 1-2% 눌렀어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누른 게 더 적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전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전주평은 2553화입니다 2553화의 팬덤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디럭스 텔레 C9이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재미있는 한줄평들이 달렸어요. 네, 폴길버터님은 멕시코 팬더 블랙뷰티 이렇게 해주셨고요. 병호 이누 포에버님 하하 저는 지금 19살이고 음악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 작년에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하하 건우네 건우 지금은 전자음악을 공부하면서 예대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기타를 쳐와서 훗날 밴드음악과 실험적인 전자음악을 결합한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기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요즘 저도 텔레병에 빠져있는데 이거 구매 뽐뿌가 옵니다. 얼른 알바라도 뛰고 싶은 마음이네요. 팬더와 모던한 감성이 잘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엄마 기타 하나만 더 사주면 안 되겠죠? 이게 한줄평이었고요. 네. 우리 누나 잉베이 닮음님 그냥 먹고 우유에 찍어 먹고 비틀어서 핥아먹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오레오처럼 여러가지 톤 골라먹기가 가능할 것 같네요. 멕시코산 오레오 이렇게 해주셨고요. 일랑님 네, 텔레에서 4단 픽업 셀렉트가 이런 활용도를 가져다 주는 게 기대 이상입니다. 맥팬인데도 뭔가 보너스 받은 기분이네요. 맥팬도 이제 고급 기타 이렇게 해주셨고요. 로웅님 그래도 맥팬 텔레인데 200 주고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버즈비 TV에서 구경만 하는데 고가의 악기들과 커스텀샵 같은 작품들이 나오면 너무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언제쯤 만져볼 수 있을까 괴롭네요. 크크크 한줄평 우리 동년배들 다 텔레 좋아한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요새 이거 네, 많이 볼 수 있는 드립이죠. 우리 동년배들 다 텔레 좋아한다. 네 딴따딴따따다님 블랙앤골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해주시고 한줄평은 한 줄평 해놓고 안 썼어. 말이 필요 없다고 하고 한 줄평 하고 안 썼어. 이 사람도 제정신 아니군요. 네. 네, 윈스턴 저질님 미펜 최대의 적수는 맥펜인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기억나는 한 줄평 있으세요 선생님?
한줄평 안 쓰신 분이 제일 기억나요. 네, 딴따따따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진짜 한줄평을 안 썼어. 야 이거 야 단골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딴따따따님 대표로 한,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다른 분들 한줄평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요거는 12년 묵은 체리주, 이거는 12년 묵은 버번. 네 알겠습니다. 체리주와 버번 술로 비교를 해주셨네요. 네, 저는 정리정돈된 바지사장의 커스텀샵. 네, 바지사장님 커스텀샵까지 되게 이제 영향력을 과시하시네요. 뭔가 확실히 좀 라인이 진짜 정돈된 느낌. 물론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기행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게 반가운 일이 아닌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651만원입니다. 이건 뭐 그냥 끝났네요. 자, 잡대면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점수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라인 정리 정돈이 잘 됐다는 게 점수가 튀지 않고 계속 쭉 그 정도의 가격이 지금 점수까지도 정돈이 되니까 네 좀 깁슨을 이제 바라보는 마음에서 뭔가 불안함이랑 뭔가 화남을 조금 덜어내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됐어요.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뉴 깁슨은 계속해서 뭐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다 보니까 뉴기슨 들어오는 대로 바로 또 아마네 이만큼 시리즈로 보내드릴 일이 몇 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는 대로 또 시리즈로 묶어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기슨 시리즈 5개 연속으로 달리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기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4만